아, 이번에 준비한 곡은 어머니라는 곡이에요. 자, 이 어머니라는 노래. 자, 요 노래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혼자 되다 보니까 네. 어머님이 제가 너무 철없어서 아이들을 버릴까 봐늘 가슴앓이를 하시면서 저희 옆에 오셔갖고 심장병도 얻으시고 혼자 산다는 딸을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프셨겠죠. 그러면서 늘그 제가 잠들은 척 하면은 눈물을 닦고 아이들 방으로 가셨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고요. 어머님이 남편 대신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자상한 할머니로서 아이들이 대학원까지 들어갈 때까지 건강이 나쁘신데 버티시다가 아이들이 대학원을 가는 순간 이제 입학하고 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네. 모든 어머니가 다 소중하고 그립겠지만 저희 어머님은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약해서 늘 아팠을 때 어머니는 너무나 따뜻하신 분이었고 저는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혼자 되다 보니까 어머니에게 큰 불효를 저질러서 아, 지금은 안 계시지만 어딘가 딸의 건강을 건강하게 하시라고 도와주시는 것 같고 늘 어머니 생각에 눈시울이 아, 졌죠. 그래서 어머니 대신해서 어머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 제가 노래로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불효한 여식을 용서해 달라는 뜻의 노래를 저희 선생님이 또 곡을 붙여주셔서 제가 직접 작사를 했습니다. 아, 또 많이 사랑해 좋죠. 주시고요. 네.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제가 또 철없이 아이들도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어머니가 늘 자리에 계셔 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우, 정말 또 이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 역시, 예. 자, 있는 어머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죠. 자. 대답 없는 어머니 너무나도 그리 야단치시고 밤새 몰래 우시던 어머니 어찌 있으리 막내딸과 손자 손녀 버팀목 되어주시며 그 얼마나
노래하면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주고 계시네요.